네. 같이서 두 시간 연간일 때는 같이. 근데 안 하는 학생이 있겠죠? 쳐다봐 보지 마.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네.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네.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한번 더.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흔들고, 처음에 질문을 하셨는데 쉬는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학부모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의 배경에는 학부모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 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저 책 제 부제가 교사와 학생이 학부모가 한 편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아직 그 선물은 이런 선물도 있어요.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런 것들 예,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이 상품으로 드릴게요.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업은 초성 퀴즈 지읒 수업이다. 지읒 수업이다. 지읒 수업이다. 애들 내가 그랬어요. 애들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의 다양한 방법을 이제 살짝 보여드릴 텐데 축구부 녀석이 축구배들이 제 하반 수업을 저는 하반수 전문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케어 클래스거든. 돌봄 치유 클래스거든요. 네. 선생님 아세요? 축구부 전체 영어 시간에만 눈 뜨고 있어요. 뭐야? 저는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요. 아침에 와서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자요. 그것도 충격인데. 그 다음 말이 더 걸쳐요. 그럼 어떤 수업이 자? 그때 그 중에 한 아이가 지금 말씀하셨어. 누가 지금 말씀하신데? 뭐라고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주제 추천? 아닌데. 아니 끝에 글자 알려드릴까? 첫 글자를 알려드릴까? 진으로 시작해. 진. 진실. 진실. 아니야. 진실. 정답입니다. 와 박수 주세요. 진지충. 네, 애들은 진지한 거를 싫어한다. 심지어 애들은 요즘 애들은 엄마 왜 그렇게 정색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지하고 정색하는 거 애들 코드 속에 없어. 네. 지금 이런 악령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의 그 충격입니다. 아, 진지하면 요즘 애들에게 버림받는구나. 가볍고 재미있게 접근해야 애들이
받아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생기야마 온 게 진지하게 생긴 거 어쩌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때 감사합니다. 애들이 이러고 수업하잖아요. 그리고 또 온갖 도구를 다 동원해. 얘들아 수업 끝났다. 얘들아 수업 끝났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 아유 애쓴다. 머리는 허해가지고 눈이 문질하라고 애쓰시네. 그 애들이 전의를 상실해. 가여운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소품을 요번에 파티 안경 검색하시면 수십 개, 수백 개 파티 안경 인터넷으로. 그리고 또 애들 잠 깨울 때도 잠 깨울 때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요즘 대뜸시 바랍니다. 근데 왜 시 바라는지 아세요? 지가 어디서 자는 줄을 몰라. 근데 뭐 그 누가 건드리면 친구가 한 줄 알거든요. 그래서 시작 막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또 확대해서 놈자 안 붙였는데 꼭 놈자를 환청으로 들으셔가지고 너 지금 뭐라 했어? 선생님한테 욕했지? 아니거든. 손님한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깨울 때 이런 거요. 애들이 수업 종이 쳐도 일어나질 않아. 가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귀에다 싹 들고 이걸 틀어주죠? 이걸 틀어줬어? 눈 뜨기 전에 웃어. 아, 탁월하다. 이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들 보기 좋아. 그냥 왕점에 가서 소리 나는 거, 뽀로로 소리 나는 거 찾으시면 돼요. 네. 저 혹시 저 안경 누가 받으시면 저한테 기부 좀 해주세요. 와. 제가 여성기에 이번에 가는데 저거 찍고 뭐 할 거예요? 아. 가져. 아이고, 달라고 그러면 뭐야, 그럼. 줬다가 뺏으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아우. 파티 안경. 자, 네. 네. 이거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짜잔한 팁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반 수업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왜냐? C반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반이지 잔소리가 필요한 반 아니다. 그래서 C반 애들 수업을 하면서 알아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쓰시라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이것을 골라서 쓰고 역할 교육을 한달지 노래 노가발을 한달지 하게 되면 애들이 특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애들이 나대는 애들이야. 근데 나대는 애들에게 나댈 기회를 주자.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나? 정답 바로 나오시네. 네.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 여긴 왜 이래 도대체. 저는 이거를 2004년도인가 어느 반에 들어갔는데 ADHD가 거기가 8명인 거야. 이거 수업을 어떻게 한마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이놈식들이 수업을 못하겠어. 근데 이 아이들이 팝송 숙제를 냈더니 애들이 와서 선생님 저 팝송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를 못 불러. 이렇게 립싱크를 안 돼. 그래서 그래 봐봐 립싱크인데 얼마나 요란스럽게 했는지 인터넷에서 삭제를 해버렸어. 그게 막 지금도 막 지네들 사이에서 말이야 립싱크. 그래서 애들이 거기서
립싱크를 하면서 그때 구글 당시 유튜브 전에 구글이었거든요. 구글에다 보니까 립싱크 검색하면 전국에서 7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애들이 그 반의 8명이 저를 조폭 두목으로 가. 복도에서 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할 때 걔네들이 애들이 뭐 딴짓 딴 소리 하고 그러죠. 허허 선생님 수업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얘네들이 보니까 그 7-8명이 뭐 사회문화 숙제를 하는데 영상 찍는 거 걔네들이 다 수석이었어. 아 다른 거구나. 저 보시면 제가 몸이 차갑게 생겼어요 따뜻하게 생겼어요? 차갑지. 제가 오른발을 왼발 종아리에 갖다 대면 아, 놀래요. 차가워서. 그런 정도인데 체질 개선하라고 퇴임하고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재밌게 따뜻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조깅을 3년 넘게 했어요. 오늘 못했어. 일찍 오느라고. 1378일인가 됐는데 오늘 못했어요. 오늘 집에 일찍 가서 분리수거 해야 돼. 아명이시다. 아내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근데 우리 교사들이 이런 식의 수업을 안 해봤잖아요. 립싱크가 처음에 저도 그런 거예요. 립싱크가 무슨 영어 공부가 될까? 근데 됐어. 그 반 애들이 그 영상이 재밌으니까 인터넷 막 키면 들어가서 본 거네. 그래서 학년 말에 수업평가하고 그럴 때 애들이 그 노래를 틀어주니까 그 반 애들이 그 노래를 유창하게 불러. Bad Case of Loving You. 그 영화 친구의 주제가. 감동이었어. 마마 저들에게 무엇을 허하옵소서. 지라서 다 같이 아랫배에 힘 주시고. 마마 시작. 마마 저들에게 지랄을 허하옵소서. 이 지랄 도구예요. 그러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반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90년대 말에 우리 선배들이 막 쫓겨나듯 명쾌한 거 아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얘네들이 디지털 세대 애들이 온 거예요. 참여하지 않으면 열받는 애들. 그게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건 괴물이다. 도망가자. 그랬거든. 대량 먹는다. 근데 저는 다행히 그 파도를 그걸 걔네들이 그 코드를 이걸 아 이것들이 지랄을 원하는구나. 지랄할 기회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니가 뭐 무슨 귀신 보따리냐. 아 이거 수업할 때 필요해. 우리 어머니가 평생 장사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왈 뭐 장사 미천 안 되고 장사 어떻게 하겠니? 이게 장사 미천이에요. 따지는 거. 애들이 따질 때 말씀드렸지만 교사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엄마 아빠 혹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그 총알을 맞아주면 돼 안 돼? 바보야. 피해야. 매트리스죠. 제가 우울하구나. 제가 지금 몹시 슬프구나. 근데 또 그 바로 그 아이 엄마가 자살을 시도했던 그 아이와 선생님들이 싸우질 않아. 불쌍해 죽겠는데. Ability to 못 보죠. 시작. 못 보죠. 혹시 기술 능력이죠. 쌩까는 능력이다. 네, 근데 저 그 안에 학습지 한 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ADHD 주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반에 갔더니 반 열 반이면 열 반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반은 푹 꺼져 있는 반이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응이 없는 반이 있죠. 어? 그런 말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네, 보세요. 여기, 이거는 94년도에, 중학교 2학년 할 때,
한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볼펜도 안 들고 무릎 위에 손 얹고 한 45분을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제가 지금 교무실에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무 걔가 어떤 애예요? 그렇게 물어만 봤어. 그랬더니 담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디 딱 해서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것만 하면 자기 일 봤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더 이상 관심 갖지 말아라. 근데 우연히 얘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예요. 봐도 되겠니? 네, 보세요. 만화가 엄청난 거예요. 너 그럼 교과서에 있는 영어 단어를 그려다 줄 수 있겠니? 그 다음날 그려왔어요. 그때 이게 여기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애들을 야, 만화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눠줘서 거기서 제 인생에 변환, 전환점이 왔어요. 애들이 이거 풀으려고 진짜 그전에는 수업할 때 한 두 명 쳐다봐주면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푸느라고 미친 거예요. 하, 그리고 얘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중2 때 만나가지고 중3에 나오는 교과서 만화까지 다 그려줬어요. 얘가. 얘는 천재였던 거예요. 시각학습자. 그 처음 알았죠. 아, 무기력해 보이는 게 그럼 이 아이는 597등이에요 라는 선생님 말은 뭐냐면 얘 바보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무기력했다는 거는 무기력한 거는 얘였어요? 저였어요? 아, 참 멋있다. 우리라고 하신 선생님. 우리라고 하신 분.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데 A클래스는 대단한 클래스야. 절대 애들은 무기력하지 않죠. 오해하지 마실 거. 무기력은 어떤 걸 무기력이라고 하냐.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그냥 싸는 게 무기력이에요.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6, 7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근데 4교시에 나와 먹고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야. 절대 무기력하지 않아요. 기분이 따뜻해지죠? 우리의 존재, 이 사회에서 이 지금 청주에서 시작되는 이 대체 인력 풀, 대체 선생님들 풀, 이게 얼마나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냐. 여기서 발전해서 그 뒷면 보시면 그게 이제 아, 그리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네. 특히 조용한 클래스 애들. 얘네들은 또 아까 그 립싱크 이런 거 안 해. 그리고 여기 뒷면에 보시면 추천서 쓴 거 있죠? 뒷면에. 네, 그렇게 발전했어요. 자,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 그리고 뭐 할 사람은 뭐 하고 이렇게 쭉 진화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이가 선생님 그 저 수원, 걔가 이제 수원대 미대를 가려고 입학사정관인데 저한테 영어 선생님 저한테 추천서 써달래? 어? 너라면 내가 써줄 수 있지. 저는 애들 수행평가 잘된 걸 다 보관을 해놔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남녀평등의 단원의 주제인데 교과서에 없는 그림이에요. 지가 상상해서 그린 거야. 남자도 이제 가사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된다. 이거를 한방에 그림으로 표현했거든요. 뭐 이 정도 상상력이면 충분히 추천서 써줄 수 있죠. 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지. 이건 5점짜리 수능인데 이런 수행평가까지. 이건 또 뭐냐. 저도 에이, 무슨 영어 숙제냐. 에이 선생님들 참. 영어 단어 하나 숨어있잖아요. 공룡의 단어 멸종이라는 익스팅크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숨겨놓은 거예요. 제 평생 유일무이한 수행평가. 근데 이게 수행평가 5점짜리야. 애들이 싫어하냐?
5점짜리를 뻘짓한다 이거지. 미술 숙제라면 적어도 몇십 점을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런 애들이 진짜 창의적인 애들이죠. 수험대 미대 갔어요? 아, 합격했습니다. 네. 여섯 명 뽑는데 아, 합격했어요. 네. 인생이 선생님을 잘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억할게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교사라는 건 전 그래서 종합예술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담사이면서 네, 그렇죠. 우리들이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조깅도 못하고 여기 왔지. 기쁜 마음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아, 저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서울요? 네. 촌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올림픽공원 저 집이 아, 네. 조깅을 제가 좋아하는 게 올림픽공원 한 체대 애들 다니는 코스를 제가 뛰어요. 물론 걔네들이 경보 선수가 저보다 더 빠르죠. 경보가 나왔어. 여기 이렇게.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아 눈으로 학습하는 게 되는 시각학습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립싱크하던 애들은 무슨 학습자? 신체 학습자. 몸을 움직여야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각학습자. 요거는 학교에 가장 공부 안 되시는 분들. 얘네들. 네, 거기 선생님들 보시면 스크래치 페이퍼 있어요. 꺼내보세요. 스크래치 페이퍼. 막대하고 스크래치 검은 거.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오늘 연수는 뭐뭐다? 라고 한번 써보세요. 오늘 연수는 뭐뭐다? 라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느낌. 오늘 연수는 네. 오늘 연수는 선생님 말을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수업하실 때 한 일주일 정도 하셨죠? 마지막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이번 주 수업은 뭐뭐였다. 뭐뭐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리고 음악 싹 틀어줘. 그래야지 차분하게 일주일 일주일 후 수업을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 묻어나는 거. 그래서 무류지를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은 무류지. 어휴 예쁘게 잘 쓰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티커도 들었죠? 스티커. 그럼 저는 도대체 송 선생은 천재냐? 천재가 아니에요. 다 슬픔과 아픔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제가 촉각학습이라는 영역을 알게 된 게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정도 꼴찌. 2학년 전체에서 뒤에서 1, 2등 달리시는 두 분이 알파벳도 다 몰라. 한번 써보려고 했더니 A, B, C, D, E, F, G, H까지 쓰더라. 그런 애들이 수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있던 이런 괴물 같은 것들을 다 왕구 도매상 가서 상품 트렌드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런 알파벳 스티커가 있다는 거야. 스티커를 교실에 다 갖다 놨더니 그 두 분이 어? 선생님 이거 예쁘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놀아도 돼요? 영원대 뭐. 가지고 놀아라 했더니 잠시 뒤에 그 두 분이 이걸 만들어. 단원에 나오는 세단, 그 교과서 맨 밑에 세단을 있죠.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단어 뜻까지 써요. 한번 불러보세요.
저걸 보고 아니 얘들이 도대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아니 이 장모님도 오늘 여기서 짱이었다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똑같아. 짱이? 짱이다. 짱이다. 감사합니다. 어쩐 일이야? 네. 마음이 통했나봐. 그때 손가락을 움직여야 학습이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냐? 의식적으로 고르고 이거 했으면 이거. 야, 말로 하는 설명은 적어도 길지 않은 게 좋다. 짧게. 그 다음에 그림, 차분한 애들은 그림 그리게 하거나 표현하게 하거나 혹은 뭐, 촉각학습자는 색칠하는 것도 좋아요. 색칠. 초등 선생님들 위한 팁인데, 그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색칠이 놀이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 칼라링이라고 해요. C-O-L-O-R-I-N-G. 구글 이미지에서 영어 단어하고 칼라링으로 하면 없는 단어 찾기가 힘들어요. 없는 단어. 제가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 수업을 했는데 특히 하반 애들은 단어를 몰라. 단어가 짜증나. 근데 색칠하면서 촉감을 가져. 색칠. 칼라링 검색하시면 선생님들끼리 좀 데이터베이스로 카톡에서 이 칼라링 괜찮은데 어버이날 개인기 수업 뭐 이렇게 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학습자. 그 유인물 중에 노래가 하나 나올 겁니다. 노래. 공부, 궁합, 수호자는 소리가 이게 볼륨이 작아서 옛날 노래 중에 남산 젊은 선생님들은 모실 것 같고 남산공원에 올라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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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주간 시간강의 자료를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링링링 동명사 과거지향적 뚜루루 부정사 미래지향적 중지영일 햇빛보기 링링링 오고 희망 약속 선택 결심 뚜루루 와요 피니시 포스트 폰 어보이드 기브업 요 단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단어 뒤에는 뭐가 온다? 동명사가 온다. 과거지향적이라 링링링 와요 과거지향적이라
링링링과 2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애들은 동명사와 부정사 구별이 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다른 거다라고 해놓고, 그냥 노래 한번 들려주고, 그 다음에 무기가 뭐가 있어요? 무기가 바로, 제가 1주간 얘네들 지금 제가 상품을 걸었어요. 저작권료 그냥 나와서 너희들이 부르면 안경을 상품으로 주겠다. 저거 파츠 안경 2천원 3천원 해요. 근데 이거 나와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조건으로 얘네들이 지금 나와서 신나게 불러. 그리고 얘네들이 수업 소감문을 썼는데 감동의 수업 소감문을 써줬더라. 두 번밖에 안 뵀는데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왜 재밌냐? 자기들이 수업 속에 있기 때문에 재밌냐. 그 자기들이 유튜브가 돼.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야, 막 얘네들이.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정보, 혹시 노가다를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학습자들에게는 제가 영어 단어를 몸으로 표현해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는 엑소사이즈, 운동이라는 단어를 지하철에서 잇몸 일으키기를 무려 5분이나 해가지고 전교생을 경화시킨 그런 수행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 바로 마나 저들에게 무엇을 허없어서 이게 무슨 수행이야 지랄이지. 근데 얘네들은 그러면서 여기서 우울감의 치료제가 자존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두 가지 백신. 소속감과 자존감인데 이 아이는 여기서 잇몸이 5분이나 해가지고 전교생이 이 아이랑 다 하는 거예요. 야, 아무게 특히 여학생들이 제 복근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잇몸이 이를 300개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기분 부전증 수준의 우울을 앓고 있던 애가. 근데 제가 스타가 됐고 그리고 노력해서 체육관은 어렵고 사회체육관까지 갔어요. 아마도 지금은 사회체육 지도사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아이죠? 결국 그 아까 볼펜 들고 잔다는 한마디가 칭찬이 칭찬의 도화선이 되는 빠지지지지지지 불탔습니다. 어떤 다음 시간에 앉아고 있었고 중간고사에 39대 38대 기말고사 이렇게 했고 그랬더니 건대 컴퓨터공학과 갔어요. 그랬더니 좀 2년 다니더니 연대 컴퓨터공학과로 편입을 받았어요. 지금은 연대 컴퓨터공학과의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 이은혜 장관으로부터 연간 3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습니다. 굉장히 괴물 같은 아이죠. 걔들이 선생님 은혜를 알까요? 지금도 만납니다. 아빠하고 같이 이제 작년 스승의 날은 아빠랑 같이 아차랑 가서 맛깔기 마시고. 그러니까 교직은 뭐다? 종합 예술이다. 그러면 이 아까 칭찬이 소중한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칭찬할 게 없다. 근데 아까 그 아이 보세요. 볼펜 들고 자는 게 왜 칭찬이 되냐. 그 아이의 과거에다 칭찬의 기준을 둔다. 이 아이의 과거. 그러니까 그 강남에 그 자녀들이 공부 학교에서 적응 안 되는 애들을 미국이나 호주, 영국에 자꾸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이민 온 거잖아요. 그래서 1등부터 가령 20명이면 1등부터 20등까지 잴 수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 아, 어제 남미에서 오네, 어제 아프리카에서 오네, 얘가 무슨 1등부터 20등까지 무슨 차이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없다 두고 항상 이 아이의 과거. 이 아이가 어제보다 발달을, 오, 어제보다 알파벳 잘 쓰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교사들에게는 체질화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단일민족이잖아. 단일민족이다. 그게 참 안 돼. 네, 자, 낯선행동을 결국 끼떠 시작 끼떴다 방장땡 들어. 근데 그 이것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더라?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고 슬픔이 자리 잡고 있고.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으니 뭐와 소속감과 자존감. 쉽게 말해 잘난 척할 기회를 주셔라.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담임도 어쩌지 못하는 ADHD, 담임도 어쩌지 못하는 우울증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단 하루만의 인연으로 변화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물꼬는 틀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저 아이한테 저런 측면이 있었어? 하는 물꼬만 터주셔도 인생에 관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운동 사료를 드린 법. 제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고 그랬지만 실은 우리 시대 교사가 힘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몇 위? 1위예요. 1위. 저는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성찰했어요. 자살률이 1위라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떤 나라다? 우울한 나라다. 그래서 근데 교사만 행복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교사가 그 총알받이가 되고 있어요. 시대의 우울의 무엇? 쓰레기통이 되어야 한다는 한다. 이미 되었다.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해야 돼. 학교 나가시면 저 담임 왜 저래? 저것도 담임이라고 봉급 받고 해.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의 낯선 행동도 똑같다. 선생님들이, 담임들이 낯선 행동할 때 그때는 어떻게 봐야 돼? 저 선생님도 지쳤구나. 지치고 슬프고 그렇구나. 특히 이제 5학년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5학년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그럴 때 학부모님들이 그 담임이 우리 아이의 단점만 쳐다봐요.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그때 연배가 어떻게 되셨어요? 50대 중반쯤? 오늘 강의의 요지가 뭐야? 낯선 행동은 어디서 생겨? 돌봐드려야 돼. 따지지 마. 네. 자,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의 3대 의무는 무엇이다? 비우고, 닦고, 말리자. 지금 이제 말리는 거예요. 저는 신발이 등산화예요. 위 모양은 구두인데 밑에는 등산화예요. 오늘도 늦어도 오늘 집에 가서 분리수거 후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왜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2주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도배도 좀 해가지고 쓰레기가 그냥 집안 가득이야.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후다닥 해가지고 그거 다 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 가야 돼? 또 산에 가야 돼. 산에 가서 또 치유를 하고 나도. 그러니까 교사는 치유가 필수야. 셀프 치유. 우리 어머니 치매 5년 하시다가 7일 만에 돌아가서 뇌경색으로. 집안이 살짝 축제 분위기.
치매 5년 동안 집안에서 모셔서 또. 그리고 또 뇌경색으로 돌아가실 때 최선을 다했네요. 친구들이 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의 포인트 무엇과 무엇을 키워주러 간다 우리는 아이들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전사야 우리가 다 지금 삐딱 그냥 나라 전체가 좀 삐딱삐딱하지 않아요? 그런 위기의식 없어요? 없으신가요? 그런다. 그건 그걸 지켜낼 사람들이 바로 우리, 바로 우리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낯선 행동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월감을 압도하게 해야 돼. 개콘처럼 끝낼게요. 개콘에서 오랜만에 개콘에 구호하는 거 있죠? 우리도 개콘처럼 한번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월감을 압도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월감을 압도하게 질의 응답 시간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이거는 제가 상품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우연히 대통령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제품이에요. 제가 완구골목에 아이디어를 얻으러 한국을 보면 이 나이에 가는 거야. 그럼 뭐 제가 재밌어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7개 샀네. 사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거 하나 남았어. 그래서 상품으로 못 드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귀에다 호소하는 소음 최소화를 하고 더군다나 아래급으로 갈수록 설명을 최소화하고 몸으로 해가면서 방법을 터득하도록 연역적으로 말고 귀납적으로 하시도록 해주시면 점심시간 이맘때 질문하면 미운털 박히죠? 네. 네, 나도 다 알아. 자, 그러면 신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신종이 강의 소감문 쓰실 수 있는 거기다가 오늘 강의는 뭐뭐다 이렇게 한 말씀씩 써주시면 사실은 이걸 쓴 목적이 우리 저를 하루 종일 목 빠지게 기다리는 우리 어머니 갚아드리고 드리고 올려야 강의 소감문 양식 조그만 거 4분의 1 된 거 있죠? 그것도 선생님들 수업하러 들어가실 때 어쨌든 단 하루가 되었어도 이틀이 되었어도 애들하고 만나고 끝날 때 오늘 소감문 한 줄 써주겠니 하시면 꽤 괜찮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 파일들, 그건 어디 다 있다? 제 명함, 네이버 카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다 회원가입 안 하고도 내려받으실 수 있어요.